파스텔걸스 아이돌 김치 시연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희 공연 보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김치 시연에도 하고 저희가 직접 사인도 해드리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남아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힘드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요. 얼마 전에 또 위드 코로나가 실행이 되었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을 정도는 아니니까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곡은요. 강변 가요제에서 수상을 했던 바나세라는 곡을 특별하게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의 2집 타이틀곡인 웃기박송이라는 곡입니다. 웃기박송은 많이 웃고 귀를 많이 마사지해주고 박수를 많이 치면 건강해진다는 건강용어인데요. 여기 앞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건강해지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위촉장 아이돌 성명 카텔걸스 귀하를 대한민국 문화예술 홍보와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이룩하셨기에 그 업적을 기리어 보는 서울문화홍보원에서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1년 11월 13일 서울문화홍보원 원장 이총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포토타임 가질까요? 저도 옆에 있자고.